안녕하세요. 지금은 서울 면목동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 GT 7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GT 7월은 어떻게 될까요? 아, 올해 GT생은 39세. 39세의 GT생들은 직장에 이동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장 이동이고, 51살. 네. 51살은 그래도 자기 자리, 매짐을 하고, 자기 자리는 지킬 것 같은데, 이제 63세는. 네. 아, 직장이 이동이 있어요. 아. 이동수가 있고, 이 63세, 이 GT생은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나이에요. 63세 GT생들이. 아, 네. 금전도 네. 본의 아니게 금전 흐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네. 그리고 63세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대체적으로 63세 GT생들이 GT라고 하면은 최고 지금 안 좋은 수에 들어와 있고 7월이 그 유난히 그런 거예요? 예, 예. 7월 수에서 그리고 이런 63세 GT생들 상문도 껴져 있어요. 상문이요? 네. 그러면 7월에는 뭐 돌아가셔도 어디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자리를 뜨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문이 바깥으로 돌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63세에서는 자기 가정으로부터 네. 상문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3세들은 좀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네. 웬만하면 상갓집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금전, 나가는 금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직장 이동수도 많아서. 네. 7월 달에 가면 예, 이동을 할 수 있는 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3세 GT생들이 네. 최고 좀 안 좋은 그거에 걸려 있다라고 아. 봅니다. 그럼 7월에 좀 지나가면 7월이 지나가고 10월 달이 되면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은 됩니다. 아. 안정은 되지만 그래도 네. 이 삼재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삼재 때문에 이제 삼재의 그 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 있지는 않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 네.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을 지켜야 되는 사주고 네. 이 띠생들이 금전 지켜야 되고 건강 네. 건강 금전이 많이 나가면 자기 건강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고 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나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금전 조심해야 되고 금전이 나가면 자기 몸이 조금 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금전이 모아진다고 하면 자기 몸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7월에는 병원은 꼭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어디가 조금 안 좋다고 하면 내 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시점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해야겠다. 돈을 써야겠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 GT생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올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제로라고 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지켜라 하는 이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럼 7월에 막 돈이 새 나가는 게 투자 쪽이 아니라 뭐 어떤 쪽이 좋을까요? 그렇다. 이거를 제가 볼 적에는 뭐 투자 쪽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가족으로 인해서 돈이 나간다든가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돈의 흐름이 네.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7월은 자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자중해야 되고 네. 올 지나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네. 그래도 올 지나고 내일 지나고 한 65세 정도 돼야지 많이 이 GT생들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63세의 GT생 네. 네. 그 정도 되면 65세가 돼야지 많이 내가 네. 움직이고 뭘 해본다고 했었을 적에 네.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그 나이가 돼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3세 GT분들의 운세 이야기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51세 GT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7월에? 51세 GT생들은 7월달이 접어들면서 네. 이 변동은 없습니다. 아, 내가 네네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지금 3대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네.
51세들은 그래도 이렇게 잠재하고 있는 삼재에서 네. 그렇게 팔랑 네. 그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 닿지는 않아서 네. 그래도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있다면 조금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네. 내가 큰 이득은 못 본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그래도 51세의 나이들을 가지신 분들은 네. 그래도 움직여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조금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매나 뭐 서류적인 문서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매매, 네. 문서. 관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1세 관제는 들어있고요. 네. 매매는 사실은 51세 정도 매매는 없습니다. 제가 볼 아, 적에는. 아, 매매는 들어오지 않고요. 네네네. 관제수는 있어요. 관제수. 이거는 풀려가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게 맞겠죠? 그건 뭐, 그 문제점은 어느 선생님을 가신다 하더라도 네. 본인들이 느껴서 그렇다고 하면 네. 찾아가셔서 한 번쯤은 풀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51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아, 51세에 사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네. 문은 열릴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지만 욕심은 그럼 금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큰 성과는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내가 지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아주 뭐, 안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아니네요? 예, 51세에 걸려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으로 51세 분들, 건강이랑 연애가 궁금한데, 건강, 연애, 사랑, 이것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51세. 그래도 연애 운이 좋습니다. 어머! 51세에 계신 분들, 연애하고 네.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네. 내가 맘먹고 내가 네. 어떠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하면 네. 내가 그 사람을 갖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 예.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뭐잘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아, 뭐, 그 중에서 진행되는 분도 있지만 아마 그 사람을 버리고 내가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네. 손해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연애는 좋다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연애를 하려고 하면 건강. 이 중요하잖아요. 51세 쥐띠생 건강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어디 어디를 조심하라, 이런 건 없을까요? 조심하라고 해야 될 분은 소화기가 조금 걱정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운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거고, 운전을 하시다가 좀 네. 자지부리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는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쉽게 말해서 뭐, 내 잘못이 아니다. 네. 상대방에서 칠수 있는. 이런 건 있지만 큰 사고는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보험 단단히 들어놓으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럼 51세 운세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39세 쥐띠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7월. 7월 39세 쥐띠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 이런 분들 같은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일단은 가정의 문제에 불화가 많이 일어날 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이 편안해야지만이 네. 내가 편안해야 될 텐데 네. 이 쥐띠생들 같은 경우는 이 39세 나는 이 쥐띠생은 가정에서 일단은 먼저 문제가 들어오고 이 삼재수에 아홉수에 다 걸려 있어서 네. 모든 판란을 다 겪고 가야 되는 해가 됐습니다. 이 39세. 네. 그러니까 39세들은 자기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조심도 해야 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그게 내 눈에는 보이고요. 네. 최고 걱정해야 될건 건강입니다. 이 사람은 네. 39세. 온 몸이 삭신이 다 아플 거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네. 39세, 9세에 걸려 있고 또 3세까지 걸려 있고 네. 어떤 움직임도 없고 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먹고 살고 네. 그래도 내거 지키자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가정에 먼저 네. 돌이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그 가정이 결혼 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 피족과의 이런 관계라는데, 분들은요. 예. 네. 물론 부모지간들하고의 뭐 그런 문제점 버리고 내 자손하고 문제점보다도 내가 볼 네. 때는 내 옆에 있는 분, 대주들, 네. 남편분들하고 어떤 네. 트러블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게제 눈에는 최고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성격도 하고자 하는 죽여라? 거,
성격도 죽여라? 그렇죠. 아. 죽여야 되죠. 이분들이 기본의 성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아. 39살의 GT생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 같은 경우는 다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뒤로 접어두는 것이 네. 좋다라고. 그럼 사업운이나 뭐 직장 이런 쪽으로 되게 바쁘신 시기잖아요. 이분들한테 큰 조언 같은 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흘러갈지라던가. 아, 지금 이분들 39세에 네. 뭐 직장이라든가 네. 사업이라든가 네. 이거를 제가 볼 적에도 직장에서는요 큰 탈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GT생 39살 정도 같은 경우는 네. 자기에 대한 판단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네, 네.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느끼는 게 있어서 아, 조심. 그래서 네. 자기 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고 네. 하면 자기 스스로 네. 그거를 내가 안정권에 놓기 위해서 조금 네. 조심하고 있는 아. 아니면 가슴속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네.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사업은 네. 이분들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고 아. 있던 분들은 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벌어서 네. 하루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시고 네. 내년 수까지 지키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GT 7월 운세 서울 동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서울 동자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